지금 연습구가 5교씩 있었어요. 저희 오늘 방송, 이 시합률이 칠 때마다 연습구 5교씩. 아, 연습구가 없는 시합은 저희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여기 좀, 아, 이거 끝나고 얘기하죠. 제가 지금 옆에 있겠습니다. 아, 예, 군소리 그럼 없이 좋죠. 있겠습니다. 자, 여기 클레어 형님은 27점에 70%에 19점. 여기 가락쟁이는 4분데 원래 점수를 20점으로 났었는데 20점이면 70%면 14점이잖아요. 거기에 2점을 가산해서 16점으로 참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조건 본인 점수에 무조건 70%만 놓는 게 아니라 저희 공지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해커가 봤을 때 점수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점수를 1점이나 2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얼쑤. 그래서 이 동생이 저번에 한번 나왔던 동생인데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2점을 올렸어요. 본인 핸디에. 그랬는데도 결승까지 올라오잖아요. 야, 근데 사기란 얘기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선에서 본선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점수를 다친 적이 없어. 다 이닝 제한으로 올라왔어. 그럼 운이 좀 따랐네. 이닝 제한으로 올라왔어. 운이 좀 자, 따랐어. 시작합니다. 초구는 가락쟁이가 잡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셌어요. 4부로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뭐, 그 원래 더잘 알았다라면 4부는 절대 안 넣었을 정도의 실력이에요. 3부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초구 좀 세서 공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우라레즈를 치는데 코너로 가겠죠? 코너로 들어가서 옐로 바닥 쓸것 같은 그런 각도인데 퍼져준다. 이게 지금 세트 입을 때는 이게 좀 힘들죠? 이건 그래서 어렵지.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는 천지 천차만. 차이입니다. 자, 노타발이죠, 노타발. 자기가 인타발을 잡으면은 자기 본인이 답답해서 못 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 정도도 굉장히 차분해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도. 자, 쓰리가락인데, 각은 좋아요. 찍어 치지만 않으면은, 찍어 쳤어. 짧아요, 그러면. 찍어 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쿠션이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는데, 쿠션을 좀 세게 치다 보니까 내 공이 반발력 때문에 짧아진 거죠. 자, 오마우스 짧게. 옆 앞돌리기죠. 코너를 넣어서 여기서 50 정도 각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좀 길게 갔는데. 지금 같은 각도는 이런 각도를 50까지 보내는 거, 그리고 40까지 보내는 거, 지금 기울기를 세워놓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먼저 지금 이 동생은 요 정도가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사실 감을 잘못 잡고 치시는 그 정도의 실력이죠. 그냥 쳐봐갖고 절로 가면 맞는 거고 안 가면 지금처럼 긴 거고 다 보내면은 4부로 나올 실력이 아니겠죠. 이닝 제한 없습니다. 결승전 이닝 제한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닝 제한으로 갈두 선수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35이닝 전에는 한90% 이상, 35이닝 전에 한 95%, 95% 그 전에 끝난다고 봅니다. 자, 2점. 자, 좋아요. 좋아. 야, 클레어 너무 잘 치는데? 딱, 나 스타트 순간에 맞아 있어요, 공이. 야.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들도? 클레어가 이 정도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봐도 그래요. 클레어 형이 이 정도를 친다고? 방송에서 쪼갱한테 지금 역대 전적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고, 뭐, 누구나 치기만 해도, 거의 뭐 개발리는 것만 나왔었는데 진짜 안 맞았지만 굉장히 안 맞았지만 상대방한테 위협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득점이 안 돼도 어우 야 날라갈 때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공에서 그런 위협 점수를 줬어요 자 그래서 빵꾸를 칠 텐데 원뱅크 여기 안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크죠 지금 각도는 자, 이닝 제한 30이닝을 정해놓고 했던 룰이고요. 예선에서 30이닝 정해놓고 했었고, 30이닝에 서로 끝났을 때, 성취율로 갑니다. 성취율. 본인 놈 점수에서 퍼센티지로 가는 거예요. 계산기로 두들긴 다음에. 이것도 짧아서 이쪽으로 쓸것 같은데, 자,
좀 꺾이나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힘배합이 좀 적었기 때문에 꺾일 수 있었어요. 땡큐 전트 BOS 님 별풍선 천개 땡큐 쌉싸비우스 클레어 웬일이랑 결승 갔으니 우승까지 고고. 감사합니다 전특보스님. 아 예 똑똑합니다 심판이. 심판 나가! 야 빠졌어요. 아 전특보스님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야 오늘 전특보스 형님 3회전에서 2회전에서 떨어지셨어요. 2회전에서 예 오늘 아깝게 지셨는데 센 선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네, 오늘 지금 심판 지금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진 심판이 지금 여러분 방송 제가 하는 말이 들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페널티를 한번 준 거죠. 이렇게 어쩌라고 미안하다 우리 방송이야. 똑똑한 심판입니다. 자, 학구 레지 치는데 1적구가 여기서 키스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런 거 키스를 뺄 때는 어떻게 빼냐? 1적구를 더 두껍게 쳐야 돼요. 많이 안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더 두껍게 치면서 내 당점을 내려줘야 돼요. 1적구가 얇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키스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내려가게끔 안 하면은 여기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라인에서 키스가 나는 걸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난다거나 여기서 나면 어차피 없는 거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 나이스 이거 잘 쳤다. 가락쟁이야. 와 진짜 끝내주게 쳤다. 이거는 굉장히 잘 쳤어요. 자 여기서는 어렵죠. 자 이거 바운딩을 칠 수도 있고 학구를 칠 수도 있는데 학구는 굉장히 어렵죠. 뭐 이런 거를 심각하게 나미를 쳐야 되겠다 얇은 면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엎드리는 동생이 아니고 이거 학구네? 하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모양만 보고. 근데 그런 감각이 되게 좋은 동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꼭 동네마다 저렇게 감각 좋은 동생들이 다 있어요. 야, 살짝 길 것 같은데? 아, 길었어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한 분은 앉아서 보드판 눌러주시고, 한 분은 서서 지금 심판을 잘 봐주시고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런 게임을 해봤겠어요. 뭐 처음 해봤겠죠. 그리고 뒤에서 한 4,50명 정도가 보고 있어요. 얼마나 떨릴까요. 근데 즐겨야죠. 이제 결승까지 와서 이제 준우승을 확보했으니까 잘 친 것 같아. 얍! 아 나이스. 자 1점 4대3 잘 쫓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원래 두캐시 같으면은 닭발을 사용해서 이걸 칠텐데 자 큐거리가 안 나오겠고 이걸 안 치겠고 여기서 야 이거 빵꾸도 사실 좀 잘하면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키스가 있죠. 빵꾸를 치나 안 치나 그 더블 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꺾어서 들어올 각은 없어. 위에서 3단을 시켜야 돼. 대신에 내공에 내공 이렇게 가면 야 여기서 강남에서 강북까지 넘어갔어요. 강남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 다리라고 생각하면 영동대교, 청담대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강북까지 넘어갔습니다. 저게 1적구가 일단 얇은 두께로 스피드를 붙여야 돼요. 안 내려오게끔. 자 키스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내놓고 내공이 야 이런 속도 너무 좋아졌는데 안 맞았지만은 클레어 형이 저희 방송 초창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속도로 우라를 못 쳤었어요. 절대 못 쳤었어요. 내공을 항상 빨리 진행을 시켰었어요. 근데 저런 게 이제 늘면서, 요런 게 이제 속도가 좋아지면서, 두께도 좋아지고, 속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공이 좀 잘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야, 잘 쳤는데. 아까비. 자, 여기서 당점을 중에서 중하로 내리고, 1적구 키스 옐로 빼고, 내공 스트레이트. 와 나이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클레이 형이 이런 게 좋아요. 배팅 찔리기 배팅이 좋아서 이게 내공이 밀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가는 이게 좋아요. 그냥 저기서 밀리는 순간 이 공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당점을 어디를 줬었냐 지금 중도 아니고 중보다 더 밑에 요 정도 큐 각도는 이런 일자가 아니고 요 정도 내려오는 큐 각도로 요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서 두껍게 치면서 손목 힘이 진짜 좋아요. 그립도 되게 약간 헐렁하게 잡아 손가락만으로. 님 별풍선 3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와우.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어, 야. 아, 점프 뛰고? 죄송합니다. 점프 뛰고 죄송합니다. 깜찍했어요. 아, 옴게임 낸 회장님. 야, 별풍선 300개 주시면서 총금 팽가입. 와. 감사합니다. 야, 옴게임 낸 회장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야, 완전 통금 팽가입 해주셨습니다. 어, 회장님 오셨네. 모시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중계를 하겠습니다. 자, 시깎이 치나요? 걸어치기? 와, 뭐야! 또 잘 친 것 같아! 아, 야. 야, 오늘 빠지더라도 다 요만큼씩만 빠져요. 그죠? 저런, 그러니까 저런 빠지더라도 요만큼씩, 뭐 1cm, 2cm 안으로만 빠진다. 그러면 당구가 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구가 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 키스가 있어서 이거는 좀 안 했어야 되는 거, 다이렉트 쳤어야 되는 건데. 아. 예, 심판부는, 여자분은 국가공인 심판 자격증이 있는 소지혜 심판과 황현주 심판입니다. 저희 이번에 당구웨이크업에 심판을 봐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세요? 온게임 내 회장님. 아,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빵꾸 쳐야 되겠죠, 이거 빵꾸. 아, 빵꾸 쳐야지, 가락쟁이야. 제킬라우트에서 여기서 오마우치 짧게, 코너까지 깊숙이 박혀야 돼요. 이거 치려면은. 키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 2cm로 계속 빠지기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조금씩 그거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당구입니다, 여러분. 뭐 빠지는데 이게 뭐 얼토당토하게 이쪽 코너로 뭐 이렇게 빠진다거나, 예? 완벽하잖아. 출발 순간에 마주 있잖아. 야, 우리 클레어 형이 이상한 버릇이 있네요, 보니까. 공이 득점이 대로 날아가고 있으면은 뒤로 돌아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그런 버릇이 있네. 무슨 버릇일까? 자, 세워치기 가죠, 이렇게. 맞을 각도가 좋죠. 걸치기만 하면 맞을 각도가 굉장히 좋죠. 날아오면서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아, 나이스. 야, 오늘 굉장히 유연한데요? 공 구질이 굉장히 유연해요. 굉장히 유연해. 자, 키스, 우라치라면 키스 요렇게 빼야 되겠죠. 요렇게 빼고. 그렇죠. 야, 봐봐. 또 이만큼씩 빠졌잖아. 그죠? 저, 일단은 빠지더라도 저만큼씩 빠져야 돼요. 왜냐면 공이 61.5mm예요, 여러분. 61.5mm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얇은 면 이쪽으로 맞아도 되고, 왼쪽으로도 맞아요. 오른쪽, 왼쪽. 다 걸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한 18cm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잘 친 듯. 잘 친 듯. 그죠, 여러분? 18cm 안에만 내 공이 들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집니다. 꼭 정확하게 정통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나이스. 좋다. 키스만 빠지면. 오! 되나요? 어, 안 되네. 당구 방송국이잖아요, 다리코님. 저희 방송은 당구 방송국이지, 뭐, 먹방이나, 뭐, 토크하는 방이나, 그런 방이 아닙니다. 자, 생각 많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클레어 형이 이 정도 생각하는 형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면 마치 창피하는 것처럼, 자기가 조금이라도 한 3초 정도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민폐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인터벌이 없던 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3초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클레어 형 나이가 42인가 3인데 이제 와서 그런 걸 고칩니다. 이제 와서 진작에 고쳤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여러분? 자, 여기서 일단은 이 정도 점수 되면 일단 돌리고 보는 거예요. 돌리고 뭐 어떻게 다 맞춰. 일단 돌리고 뭐 우당탕탕 하다가 맞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이건 뭐 여기 잊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이 공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일단 내 공을 파이팅 있게 돌려놔야 되는데 너무 자신 없게 돌려놨어. 저런 자신 없는 사수로는 절대 득점을 할 수가 없다. 자신이 없으니까 공이 날아오지도 않는 거죠. 자, 키스 열로 빼고 내고 한번 멈춰야 돼. 그렇지. 와, 이거 보소. 진짜 손목 힘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클레어 형은 유도를 했던 형이었기 때문에 이 유도하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업어치기 하려고 요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목 힘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손목 힘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자, 맞아 있죠? 이거 너 여기 빠지지만 않으면? 아, 좋아요. 10대 4. 저도 유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도를 배우고 있어요, 저도. 무슨 유도냐? 별풍 유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그였습니다. 자, 투뱅크샷. 와! 안 된다. 전 별풍 유도 잘 안 합니다. 별풍 유도 담당은 여기 있어요, 두 개씩. 와, 지금 나타났네. 야, 두 분 다 따뜻한 차 주고 있는 거죠. 아, 죄송해요. 한번 했어. 나 별로 그렇게 안 썰렁하잖아, 원래. 아, 원래 나 그게 별로 안 썰렁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 자, 리버스. 아, 너무, 여기서, 얍! 아, 이렇게 봤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결승전에서 본 클레어 형님, 반갑습니다. 야, 또 이거 안 보잖아. 이거 안 보고 바로 이거 보고 엎드리잖아. 그죠? 사실 지금 성공률로 치면은 요공하고 성공률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저는 만약에 노란공을 쳤으면은 성공률이 한 90%는 됐을 것 같고 저거는 한 70%? 요 정도 차이는 있었을 것 같아. 아, 막 노타발이야. 해설할 시간이 없어. 너무 빨라. 뭐 자기가 조제호인 줄? 어? 인터벌 없이 상대방 죽여버리는 조제호인 줄? 자금 그거 하는 거 아닐까요? 마음속으로 나는 조제호다. 나는 폭격기다. 상대방의 숨도 쉬지 않을 정도로 연타로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런 체면을 걸고 당구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인터벌이 없습니다. 자, 공 또 어려워. 자, 뒤에 거 치나요? 앞에 거 치나? 앞에 거 치면은 아, 그쵸. 지금, 이 20점의 머리에서는, 그죠? 지금 저 공의 해결 방법이 없죠. 근데 본 건 있잖아요. 더블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들어간다. 근데 약간 이제 디테일 면에서 두께와 당점, 속도,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죠. 야, 나이스. 12대5. 야, 클레어 우승각인가요, 이거? 오늘 하루 왼종이 요 정도 쳤대요, 여러분. 예? 네? 그, 언주당구장에서 시합했던 분들께 여쭤봤더니, 요 정도 계속 치면서 요 정도 폼으로 오늘 하루 왼종이를 치고 올라왔대요. 다음 대회 한 3월이나 4월 정도 해야 되겠죠? 1년에 한 3, 4번 열 생각이니까. 예, 김영근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떨어지는 라인이 어디다? 40 라인이다. 내가 출발 어디다? 50이다. 50 빼기 40은 10이다. 아유, 너무 깊숙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어디 들어갔죠? 50 출발해서 40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 공이 10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공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 바깥쪽 면으로도 안 맞았죠. 일단 라스트 떨어지는 지점을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출발점을 보고 떨어지는 점에서 출발점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 잘 친다. 자, 뭐 못 치는 공이 없네. 예, 목장가병님, 클레어 형이 결승전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자, 이렇게 오머시 갔는데 여기서 이 키스 조심해야 되겠죠. 이 키스. 키스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내 갈 길이 이거 이 길이잖아요. 근데 내 갈 길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좀 길었을 것 같은데 안 났다고 해도 키스 날 확률이 굉장히 큰 공입니다. 이런 공은. 그 저게 이제 저런 거 뺄 때 빠지긴 빠집니다. 1족구한테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을 좀 느리게 만들면서 각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고 뭐 더 얇게도 있겠지만은 지금 각도에서는 두껍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아, 막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요. 저희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봐봐, 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엎드려갖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치고 빠지는 저런 모습. 저희 방송, 예? 보신 분들, 한 4개월 차, 요 정도 되신 분들은 이 모습이 익숙해져 있어요. 클레어 형님이 치는 모습이. 자, 더블 원쿠션 치고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코너 깊숙이 안 들어가면은 안으로 세요. 이쪽 다, 아, 이쪽 더블이야. 이 동생이 보니까 단단단 더블을 좀 좋아하네. 장장 더블보다는 단단을 더 좋아하네. 뭐, 몰카임? 막, 더레벨 멘트가 다 나오네. 아, 진짜 몰카 같다. 아, 우리 그 몰카라고 할까요, 여러분? 클레어 형님, 클레어 형 우승시켜주는 몰카라고 해줄까요? 뭐야, 또 이거는, 예, 단판이에요, 단판. 야, 이제 몰카라고 해주고 싶다, 형. 죄송한데 몰카였어요 하고 이렇게 장난치고 싶다. 예? 어, 뭐 어떤 진짜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클레어 형이. 아, 또 우승하면 인터뷰 좀 모실게요. 아니면 우승자한테는 뭐 갑자기 10만 원짜리 큐로 10만 원짜리 와 이거 잘 친다. 키스 만나면. 와, 나이스. 그렇지, 저렇게 아까처럼 이것도 지금 허공에서 있었잖아요. 이 적구가 코너에서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공이 아니었잖아요. 저렇게 일단 돌리다 보면 한번 맞는 거예요. 저 정도 점수에서 어떻게 저거를 계속 맞히겠습니까? 저도 못 맞히는데. 저는 좀 더 가까이만 갈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자, 이건 또 되돌아오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세워치기 친 거구나. 심판 인터뷰를 대체. 심판 인터뷰는 아까 했었어. 그러니까 클레어 형 인터뷰, 아, 공도 잘 봤네. 이거는 짧게 빠지면 짧게 빠졌지, 절대 길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야, 회전력도 좋아. 야. 자, 나머지 5점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학구 레지가 좋죠. 자, 회전 많이 살려야 됩니다. 깊숙이 들어가면서 코너 걸치기만 하면 있어요. 그렇죠. 키스가 빠지면 득점은 성공이 됐고요. 얍! 어, 맞았어. 야, 저런 거 찔릴 때도 확실히 잘 찔러주니까 임팩트를 주기는 주되 충격량을 많이 줄여주는 임팩트로 치니까 저런 게 코너로 저렇게 도는 거예요. 저런 거 안 되시는 분들 많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저렇게 치려고 하는데 자꾸 짝짝이가 맞는다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저건 왜 그러냐면은 7대 1적구한테 충격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많이 주면 줄수록 내공이 맞고 많이 이쪽으로 꺾이겠죠. 단쿠션 쪽으로. 최대한 팔로우로, 부드러운 팔로우로 스피드만 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뺀 상태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저게 짝짝이가 걸리는 거예요. 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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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땡큐 목장갑님 별풍선. 나이스. 땡큐 쌉싸비오스. 아, 목장갑 형님 별풍선 18공개. 18공개 감사합니다, 형님. 씨발 공개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그죠? 왕 씨발풍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요렇게. 서! 그렇지, 키스 빠지고. 야, 나이스. 진짜 잘 쳤다. 이게 이 동생이 감각이 좋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어디를 떨어뜨려야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치는 동생인데 모양 자체를 보고 요거는 요렇게 치면은 되던데 하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야, 나이스. 야,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자, 땡큐 어묵님 박찬호풍 감사합니다. 박찬호풍 감사합니다. 자, 우라를 치는데 여기서 두꺼워갖고 이 키스만 안 나면 되죠. 어차피 이 키스 날 정도면은 내공이 없다. 얍! 어, 나이스. 자, 나머지 4점 대 6점이에요. 몰라요, 진짜로. 야, 몰라. 진짜 몰라. 야. 자, 여기서 이 학구를 칠지, 이 우라를 칠지. 자꾸 쳐야 되겠죠. 뚱뚱하게 치면서 당점은 옆단으로. 당점은 옆단으로. 그렇죠. 와, 잘 쳤다. 여기서 회전. 아, 회전이 없네. 회전이 없어.
아우, 저런 회전량으로는 이 공을 득점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아,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게 사전 예약이 되어 있어야 같이 스카치 경기를 하지. 다음에 기회 될 때 스카치 시합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3점. 와! 와, 없다. 아까 전에 여기 황현주 심판님이 그 여기 메이플 당구장에서 진행을 보셨거든요. 근데 메이플 당구장에서 4부 시합도 진행을 했어요. 메이플에서 4부를. 2부 4부를 했는데 4부 치는 거를 보고 그 해커야 다음에는 와 나이스. 나도 4부로 시합 신청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만만했으면. 예? 얼마나 만만했으면 4부로 신청을 하고 싶대요. 근데 네, 그러라고 하셨어요. 아, 너무 센 임팩트가. 하지만 여기서 키스? 아예 안 나네. 자, 재밌습니다. 지금 정말 3점 대 5점이에요. 3점 대 5점. 자, 여기서 자, 오마옷이 레지를 칠 건데 이쪽으로 안쪽으로 저 키스만 빠지면 회전이 없네. 자, 이러면 이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치겠죠. 뒤돌려치기 치는데 앞으로 안 맞으면 뒤로도 있어요. 그런 건 뭐 막 이쪽으로 친다. 아, 이쪽으로 쳐. 여러분, 이쪽으로 친다. 이러면 이 키스 이것도 있고 크게 돌아서 길 정도 있고. 봐봐, 예쁨. 그 키스 때문에 얇게 치면은 내공이 저기 뾰족하게 나가고. 이쪽으로 쳤어야죠. 자, 빵꾸가 열리냐 안 열리냐 그게 문제입니다. 열렸어. 자, 거의 맞아있다 봐야죠. 또 섣불리 저렇게 빨리 엎드리면은 항상 잘못 때리는 수가 있어요. 이것 봐요. 저렇게 빨리 엎드리면은 엎드린 만큼 내공도 빨라서 저런 거 에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리고 저렇게 빨리 엎드릴 만한 공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좀 크게 얘기하면 밖에 들려요. 크게 얘기하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안 들려요. 자, 여기서 안 맞아도 조단으로 이업. 야, 진짜 몰라, 여러분. 진짜 몰라. 3점 대 4점이야. 3점 대 4점. 예, 빨리 엎드리면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엎드리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아, 또 쳤어. 아, 재밌다. 아, 나머지 3점. 3대 3. 자, 여기서 또 학교 또 치겠죠. 인터벌 서로 없어. 너무 없어. 자, 여기서 코너로보다는 길게죠. 코너로보다는 길게. 요렇게. 요렇게 가야 되니까. 자, 얇게 치면 천천히. 그렇죠. 좋아요. 저렇게 가야 되겠죠. 와, 나머지 2점. 클레어 형. 떨려. 나 떨고 있니? 심장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내 말만 들리는 게 아니라 클레어 형 심장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와. 자, 짱콜로드 반담. 여기서 이렇게. 와, 잘 쳤다. 키스만 아니면 됐어, 이거. 와. 이 저력 보소. 어디서 나오는 힘이니 도대체 이런 거? 예? 이거 원래 거의 기본적으로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저전자들의 특징이. 야, 쳤어 이거. 들어갔어. 와, 들어갔어. 아니, 섰나? 섰다. 와, 섰어. 야, 재밌다. 야, 16대 15. 자, 이제야 좀 이제 공을 인터벌 잡잖아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4큐 정도 너무 빨리 엎드린다 했어요. 진짜로요. 자,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지.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 얍! 야, 나이스. 야, 여기서 이걸 친다. 여기서 레어형이 중요한 게 후구라는 거예요. 후구. 자, 1점 남고 2점 남고 후구는 클레어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칠 게 마땅히 없어요. 클레어 형의 수준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리버스 아니면은 이거 빵꾸.
자, 더블로 치네요. 이거 더블로. 저거 리버스 회전이 아니야. 와! 지렷! 아! 야, 저게 짧다! 야, 미쳤다, 이거! 야, 지금은 저거는 역회전을 주고 친 리버스가 아니에요. 더블을 쳐서 내 공이 짧게 오는 그런 공이었어요. 와, 미쳤다, 이거. 예? 저게 빠져. 와, 자, 우라 왔는데. 자, 일적거 두툼하게 치면서 생각보다, 아이, 길어, 이러면. 길어, 길어. 얇게 치면 항상 길다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살짝은 두툼한 두께를 치면서 내 공의 회전력을 조금 한 원팁 정도로만 주고 치는 거를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야, 공이 어려워. 자, 레어 형. 자, 오마웃인가요? 회전력이 봤을 때 세워치기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10 안으로 들어와야 돼, 10 안으로. 여기 10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려워. 이렇게만 갔다면은 없어. 없어, 없어. 자, 여기서 17대 15. 자, 3뱅크샷 왔는데 3뱅크샷 어려워. 일단 3뱅크샷에서 없고. 자, 지금 20점을 치는 가락쟁이가 생각하는 공이 오, 맞다. 지금 공 바뀌었잖아요. 그죠? 초구 클레어 형이 치지 않았어요? 초구 치다가 짧게 빼지 않았나? 누가 쳤죠? 한번 볼게요. 야, 되나요? 야! 아, 맞죠? 클레어 형이 후구 쳤죠?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야. 도떼, 도떼, 너무 쫄린다. 예? 중계하는 제가 너무 쫄려요, 여러분. 너무 쫄려. 자, 일단, 뒤돌려치기 남이는 없어요. 일단은 아몰랑방구야. 아몰랑, 아몰랑. 이거 진짜 이럴 때는 아몰랑이거든요. 선수들도 다 아몰랑이야. 근데 너무 느려. 이런 거 온다고 이적구가 여기 있는데 저거를 뭐 어떻게 각 뭐 제대로 맞춰서 치는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빳빳하게 세워놓고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약했어. 세게 빵 치고 기도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저런 거는요. 아시겠죠? 빵 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기도가 잘 들어가면은 저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열로만 안 빠지면 돼요. 와, 쳤어! 쳤어! 와,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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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구! 와, 나 진짜 너무 재밌다, 결승전! 결승전에서 이런 경기가 나오나? 야,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도. 아프리카도 UP 한 번씩만. 야, 과연? 부금을 가겠습니다. 떨려. 이야! 와! 야! 네, 저 초구 치는 저 기분을 내가 알죠. 후구에 저거를 치는. 예? 와! 저 후구 칠 때 저 떨림을 알지. 야, 제 2018 제 2회 당구의 컵의 대망의 결승전의 우승자는 4부 출신, 아, 4부로 출전한 가락쟁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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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 우승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4부, 와. 야, 카라가, 어. 야, 야, 일단 축하한다. 야, 축하해. 야, 거기서 떨지 않고 그렇게 치는 너가 대단하다, 정말. 손을 떨렸어요. 손을 떨렸어? 엄청 떨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계속 그렇게 잘 쳐가지고, 야, 얘 떨지도 않고 이렇게 잘 치나 했거든. 어땠어? 마지막. 마지막에 초반에는
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쳤거든요. 그러다가 클레이 형님이 안 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공이 잘 서가지고 운 운이 좋았어. 또박또박 그 우라를 마지막 계속 잘 쳤어. 아 그래요? 우춘지 너 주특기가 뒤돌려치기지 우라. 아니, 저 넣어치기라고 했어. 넣어치기? 아 넣어치기. 빵꾸. 빵꾸 하나도 못 쳤는데? 빵꾸 오늘 하나도 못 쳤어. 야 근데 대단한 거야.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 거를 쫓아가서 우승을 한다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너가 4부 실력인데 4부 실력으로 1부를 쫓아가서 우승한다는 거는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을 본 거야 지금. 야 놀라웠어 형도. 모르겠어. 축하해. 모르겠습니다. 야 멋있다 멋있어. 야 시청자분들께 우승 소감 많이 응원해 주셨단 말이야. 아, 정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중대는 솔직히 많이 쳤거든요. 근데 대대는 경험이 10번이 안 돼요. 이번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점수를 잘 몰라요 개념을. 그래가지고. 처음 입문한 거니까 제일 낮은 점수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왜냐면 더 올렸다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낮게 들어갔는데 그 두께 형님이 조금 더 올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20점까지 놓고 이제 친구였어요. 약간 오해 없으시죠? 너 몇 살이지? 31살. 31살? 야 31살 중대만 치다가 중대만 죽어라 치다가 그렇죠. 이번에 12번 쳤어요. 아니 중대에서도 잘 친 사람들은 대대 와서도 잘 쳐. 형도 중대 출신 아니니? 대대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느낌이 들지 않니? 계속 치다 보니까? 아, 대대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오늘, 그렇게 잘 쳐? 오늘 내 게임이 에버가 0.2가 나왔어요. 2, 3, 6, 막 이렇게 다 이닝 제한으로 이겼잖아. 네. 예선에서. 한 150이닝 쳤어요, 오늘. 아, 그래? 150이닝? 아, 오늘, 야, 시합 나와서 막 마음껏 치고 갔네. 우승도 하고. 아, 우승은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본인 점수가 그 제대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대대를 입문한 동생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실력은 있는데 대대를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점을 내야 될지 모르고 시작한 동생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실력이 있다 보니까 대대에서도 이렇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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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씩 금방 올라갑니다. 예. 근데 오늘 정말 멋있는 경기를 마지막에 보여줬어요. 예선에서는 다 이닝 제한으로 이겼어요. 이닝 제한으로. 한 번도 제 16점을 못 뺐어요. 나 봤어. 그래 수고했어. 야 다시 한번 축하해. 맞습니다. 좀 이따 시상할 때 보자. 예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뭔가 한참 잘못됐다. 우승 후보가 결승에서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와. 제1회 열혈배 챔피언십 우승자인데 야 여기서 떨어지. 야, 한참 야. 잘못됐다야. 잘못됐죠? 한참 잘못됐지 이거 말이 안 되지. 자, 제1회 열혈 챔피언십 우승자이시고 오늘 제2회 당구의 컵에 결승 진출자십니다. 땡큐 땡큐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오스 죽어라 죽어 클레어 죽어버려 죽어 전국구축 땡. 아, 나 쟤 왜 저래. 아, 나 씨 진짜 죽겠다. 진짜 저 명경기였어, 형. 에이, 나 잘 못 쳤지. 잘 쳤는데? 아니 못 쳤어. 못 쳤어? 왜 그래? 왜 또 멘트도 이렇게 거만해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빠진 게 몇 개가 자꾸 복귀가 되는. 너무 빨리 성급했어. 그 전에 안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비등비등 할 때는 나 인터벌 평소 10개를 갖고 갔고 그러니까 10배가 넘지. 15배 정도는 갖고 쳤지. 근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해. 야. 상대가 너무 셌어. 세긴 셌다. 마지막에 근데 5점짜리만 이 게임에 제일 잘 쳤어. 이 중결승도 잘 치고 예선에서는 다 죽었는데. 아니 자동 십각 나한테 미니 14강. 형이 축하 축하한대요 준우승. 아 축하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데서 경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평화태 한 경기만 주목이 돼가지고. 아 주목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체육관에서 위에 뭐 몇백 명 있는데 그 중에 형 테이블도 하나 30개 중에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 경기만 치는데 한 4, 50명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 방송 조명까지 있고. 방송 조명까지 있고 카메라도 막 있고.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하나도 안 떴던 것 같은데. 아 떨리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후구 칠 때
내가 왜 후보를 찍었나 하면서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약간 큐가 흔들린 것 같습니다. 요런 경험 있었어요? 돗대 남았는데 후구를 쳐야 되는 경험? 없었죠. 없었죠. 네. 그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네. 이 후구 못 친다고 약 올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확실히 테이블이 30분 이상 돌면서 마지막에 후구를 치니까 짧아져. 짧아지죠. 많이 짧아져. 딱 꽂혔었어야 되는데 안 딱 꽂힌 게 아직도 후회스럽고. 아, 이거 딱 했어야지. 선수처럼. 클리닝.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두 개 남고 후구를 몰랐던 것 같아. 세 개 남겨놓고인가 후구가 없는 줄 알고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불안할 수는 없었거든. 맞죠, 솔직히? 아니, 후구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3점 차에서는 후구를 가도 내가 3점은 못 칠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 확신? 그래서 최대한 줄여놓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이 진짜 생각했으면 이건 무조건 그냥 길게 쳤어야 돼. 알 거 아니야, 짧아지는 거를. 그거 프로는 안 했나? 점수에. 했지. 근데 내가 왜냐면 3차전 때 저기 민식이 아빠가 후구를 들어갔는데 2점 차였단 말이야. 내가 5-3알이 쳐서 역전을 해서 이기고 민식이 아빠가 2점을 남겨놓고 후구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생각을 하고 쳐서 길게 빼졌어. 그걸 내가 보고 왔고. 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그냥 딱 맞추기만 하자라는 생각을 했지 길고 짧게라는 생각을 안 했어. 거기는 언주고 여기 메이플이고. 형 내 차 준다고만 하면 시청자분들이 당구 더 열심히 쳐야 돼요. 레형이 준우사다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내가 안 우승을 돼. 했었어요. 내가 열혈배 챔피언십 우승 초대 우승자인데 내가 여기서 준우승이 말이 되냐고.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런 타이틀은. 진짜 형이 준우승이란 건 말이 안 돼. 아, 나 진짜. 페이크니 감사합니다. 아, 자, 형 왜 이렇게 안 터져? 감사합니다. 고생했대요. 페이크 형님이 고생했대요. 아,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 없어 앞으로 형. 아니,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형 경기 주목하는 경기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런 기회는 없었어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준우승이라도 축하드려요. 풍선 잘 받을게요. 아, 그래. 네, 풍선 잘 받을게요. 풍선 좀만 띄워주면 안 돼. 형이 써야지, 이따가. 아, 내가? 써야지, 1위인데. 내가? 형이 써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형이 2등인데 써야지. 가네. 아, 자, 여러분, 인사 클레어 형님이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형님. 예,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시상식.